다음 달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봅니다. 네, 다음 달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요? 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예컨대 연소득이 1억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면 DSR은 40%로 계산되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달부터 이 DSR 규제를 3단계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1단계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것으로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DSR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40%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 40%의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규제가 보다 강화되는 셈입니다. 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정부가 가계 부채 부실 우려에 DSR만큼은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60조 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서민 계층이 대출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DSR 규제 자체가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좀 영향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풀더라도 DSR에 가로막혀 중저소득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다른 대출 규제를 풀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LTV 등을 통해서 대출 자체를 규제하던 부분은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LTV 규제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에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등이 한정되고 향후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늘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